집을 팔 때 잔금 전까지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주택을 파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파는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정하는 기준 일자에 대한 기재부의 새로운 해석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지난 12월 20일입니다. 이제 작년이 됐네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2022년 12월 20일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에 올라온 사례입니다. 질문을 보니까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주택을 철거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표 1을 적용받는 것인가 표 2를 적용받는 것인가, 그리고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걸 판정할 때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 일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 일자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는 건 이 집을 파는 사람이 과연 집을 파는 거냐? 아니면 토지, 나대지를 파는 거냐? 땅을 파는 거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만약 이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 일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그 체결 일자가 기준이라면 이 사람은 집을 파는 게 되는 거고요. 만약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 일자가 잔금 청산일 그때 기준이라면 이 사람은 집을 파는 게 아니고 땅을 파는 토지를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기재부가 답변을 줬는데 뭐라고 줬냐면 이때는 양도일 현재, 잔금 청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판정할 거냐를 봤더니 회신일자 이후에, 회신일이 언제냐면 2022년 12월 20일입니다. 회신일자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양도가 아니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입니다. 정리해보면 2022년 12월 20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그렇게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잔금 청산일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양도 물건을 판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양도일 당시에 주택 상태라면 주택을 파는 것으로 볼 거고, 양도일 당시에 땅 상태라면, 토지 상태라면 토지를 파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요. 그림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집을 팔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잔금 청산 전에 이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리고 그 계약이 2022년 12월 20일 이후에 체결됐다면 이때는 양도일 현재, 잔금 청산일 현재 기준으로 양도 물건을 판정하겠다. 근데 양도일 현재는 이미 주택이 없어졌으니까 양도일 당시는 땅 상태, 토지, 나대지 상태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집을 파는 게 아니고 토지를 파는 것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표 2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이죠. 이 장특공 표 2도 적용받지 못하고요. 역시 땅을 파는 거기 때문에 만약 다주택자여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주택을 파는 게 아니니까 양도세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로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사실 기존에는 이게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니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파는 사람은 집을 파는 거고 사는 사람은 땅을 사게 되는데 이제 이게 해석을 변경시켜서 양도일 현재로 바꿨습니다. 당연히 2022년 12월 1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 일자가 매매 계약 체결 일자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이런 사례가 얼마나 나올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사가지고 그 주택을 허물고 새롭게 신축해서 이제 이거를 팔려고 하신 분들은 그러한 단독이나 이런 다가구를 구입할 때 이런 조건을 걸어요. 이제 집주인한테. 그래서 이런 계약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니까 혹시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 주의하시기 바라고, 사실 이보다 앞서서 이와 비슷한 해석이 나왔었죠. 근데 이거는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하는 게 아니고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거죠. 자, 그때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 일자, 이건 역시 양도일 현재, 잔금 청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회신일자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이죠. 정리해보면 2022년 10월 21일, 왜냐하면 이 회신이 온 날짜가 2022년 10월 21일입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21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했다면 그때는 양도일 현재, 잔금 청산일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양도 물건을 판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일 당시에 주택이라면 집을 파는 거고 양도일 당시에 상가 상태라면 상가를 파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상가를 파는 거니까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받지 못하고 장특공 표 1을 적용받지 못하고, 대신에 이제 다주택자라면 역시 주택을 파는 게 아니니까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건 이렇게 주택을 팔려고 할 때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특약에다가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런 계약은 2022년 12월 20일 이후에 그러한 계약이 나왔다면 그때는 양도일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양도 물건을 판정하고요. 만약에 주택을 멸실하는 게 아니고 특약에다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2022년 10월 21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양도일 현재, 잔금 청산일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양도 물건을 판정한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날짜가 조금 차이가 있죠.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건 10월 21일 이후에 계약 체결하는 거, 주택을 멸실하는 건 12월 20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이렇게 날짜가 다르니까 이건 역시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 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와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여기에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 일자 차이가 있죠.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